영화나 드라마 속에 종종 등장하는 넷이라는 존재. 흔히 우리에게 넷이는 거세된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왕의 허드렛니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역사 속 비천한 존재로 인식되어 버린 넷이. 사실 그들은 고려시대 때만 해도 거세를 하지 않은 엘리트 출신이었다고 하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을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당시 궁궐에서 잔물을 보는 환관과 왕을 모시던 내시가 있었습니다. 환관은 궁궐에서 일을 하는 거세한 남자를 뜻하며 신체 특성상 궁궐 여성들의 숙소에 살며 경호나 잡일을 맡아서 했습니다. 오늘날의 경호처와 비슷한 역할이죠. 아니 근데 도대체 왜 환관들은 거세를 했을까요? 당시 중국을 포함해 고대 왕들은 자신의 권력을 더 드러내기 위하여 엄청난 수의 후궁을 두었다고 합니다. 당 현종은 3,000명의 후궁이 있었다고 하는데 기록에 의하면 3에서 4만까지 이를 것으로 추측된다고 합니다. 또한 석고라는 중국의 황제는 후궁을 무려 10만 명이나 두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황궁은 점점 커지게 되면서 관리하기 위한 사람들은 더 많이 필요해졌고 이 과정에서 환관과 궁녀를 비롯한 후궁들의 만남이 잦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남이 지속되면서 사랑도 싹 트이는 법이라고 혹시나 그녀들을 탐할 수 있다는 생각에 거세를 시켰다고 합니다. 보통 환관이 되는 경우는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 죄를 지어 궁형을 받은 사람 중 일부. 두 번째, 포로나 백성의 자자로 팔려온 사람. 세 번째, 스스로 지원한 사람.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대표적이었다고 합니다. 때문에 환관은 천민 출신이 대부분이었는데요. 환관이 되면 그래도 밥은 먹고 살 수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반대로 고려 중기까지만 해도 내시는 거세를 하지 않은 과거에 급제한 최고의 엘리트 집단이었습니다. 시종들과 함께 왕의 행차에 동행하고 왕명의 초안을 작성하거나 국가 기무를 관장하는 등 지금으로 따지면 부총리급의 지위에 해당할 만큼 높은 직책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려 후기 공민왕 때 원나라의 환관 제도를 도입하여 환관들의 관청이 새로 설치되었는데요. 이것을 바로 내시부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시부 소속인 환관과 본래의 내시가 혼동되기 시작하였고 나중에는 결국 환관이 내관의 역할을 겸하게 되었습니다. 조선시대에 들어서면서는 환관과 내시는 같은 의미로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는 내시는 궁궐 내부에서 음식물 감독, 왕명 전달, 궁궐 의전, 궐문 수위, 청소 등을 담당했으며 오늘날의 보좌관과 비슷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조선시대 때 내시는 상민 지원자 중에서 선발하도록 되었습니다. 내시가 되기 위해서 거세를 하는 곳에서 내시가 될 것이냐고 3회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자신있게 내시가 되겠다고 말을 해야 거세를 해주었습니다. 만약 일말의 망설임을 보인다면 거세를 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외모는 어떻게 변해갔을까요? 피부는 피하지방이 발달하여 여성처럼 곱고 윤기가 흐르는 부드러운 살결로 변화하였고 수염은 아예 나지 않거나 있었던 수염이 3개월 내에 모두 빠져버립니다. 목소리는 갸냘프고 톤이 높아지며 마치 목이 많이 쉰 사람이 억지로 소리를 낼 때 나오는 소리와 비슷해진다고 합니다. 성불구자라는 열등감과 수치심을 갖고 살아야 했던 이유에서인지 도박, 아편, 술을 즐겼고 그런 탓인지 나이가 들면서 살이 빠지고 급격히 주름이 생겨 40세만 되어도 60세가 된 노인의 모습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중국의 경우 고안과 음경으로 성기 전체를 제거하지만 조선은 고안만을 제거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거세는 화학적 거세가 아닌 물리적인 방법으로 거세를 했습니다. 의학이 발달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부작용이 엄청났다고 합니다. 절반 이상이 죽었을 정도로 사망자가 많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후 의학이 발달하면서 명주실을 이용해 고안에 묶었고 썩게 만들어 거세하는 형태로 진행했다는 기록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입궁할 때 항아리를 가져가는데 항아리에는 자신의 이름을 붙이고 그 속에 자신의 고안을 보관하며 이 항아리는 내시감에게 보관합니다. 내시가 죽을 경우 해당 내시는 항아리에서 고안을 꺼내서 봉합한 후에 장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죽은 후 다시 접합시켜 관에 넣어야 다시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다는 믿음에서였던 거죠. 내시도 일반 사대부나 평민과 마찬가지로 아내와 자녀를 두고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성불구자였으므로 아이를 가질 수 없어 양자를 들여 대를 이었습니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내시는 양자로 3세 이전에 고아 아이를 데려오는 것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환관과는 달리 우리나라 내시는 고아만 없을 뿐 음경은 있었기 때문에 성관계가 가능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나 남성 호르몬이 분비되지 않아
발기되지 않는 등 이 부분에서 있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도구를 이용해 부부관계를 가졌다는 설도 유력합니다. 원로 향토사학자 김동복 씨는 이웃집에 살던 내시 부인의 증언에 따르면 성관계가 가능한 내시들도 사종을 못하는 괴로움 때문에 아내의 목덜미와 어깨를 깨물었다고 합니다. 내시는 종 입품에 종 구품까지 총 16개의 관직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정원은 140명. 내시의 관직은 이 중에서 종 입품의 상선을 비롯해 상원에 이르기까지 벼슬 등급을 가진 이는 59명에 불과했다고 합니다.